안녕하세요. 저는 낭만을 잃지 않는 이야기꾼이 되고 싶은 익명의 작가 감독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익명의 작가는 한 남자가 익명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쓰게 됐어요. 영화에서는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이별을 하면 슬픔을 극복해야 되니까 상대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을 떠올리잖아요. 안 좋은 감정으로 남겨놓는다는 게 제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영화 속 주인공은 문자를 보내기로 한 거죠. 제대로 된 이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나리오상 실내 로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밤 이 분위기는 되게 잘 어울리는 곳으로 골랐는데 여름이라 너무 더운데 에어컨도 상태가 안 좋고 촬영도 지금 화면에 플리커나 노이즈가 너무 심하게 생겨서 그것도 결국 방 자체의 조명 때문이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스케치 장면이라고 하죠. 앞뒤로 똑같이 반복되는 장면들을 곡선으로 깔아줬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낮잠을 꼭 잤어야 했고 함께 영화를 보는 걸 좋아했던 친구였던 거죠.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건데 그리워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그 순간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9시, 3시, 9시라는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는 달력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였어요. 핸드폰으로 실제 시간을 바꾸고 문자를 보내는 게 잘 안 돼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19년으로 날짜를 바꿔놨는데 저희는 2020년에 있으니까 문자가 오질 않는다거나 예상치 못했던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골목길 씬이 제가 굉장히 아쉬워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해가 지기 바로 직전이었어서 색감도 너무 예쁘고 배우들 간의 그런 자연스러움이 묻어나와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장면인데 뒤에 실외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오디오도 아쉬웠고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었다면 꼭 다시 찍고 싶은 장면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스토리상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남자가 전 여자친구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고 실제로 문자를 보내게 되는 부분인데요. 행복했던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으로 정리하게 되는 마무리입니다. 제일 힘들었을 때가 촬영 바로 직전이었어요. 이제 진짜 촬영이 코앞이다 보니까 콘티도 계속 수정해야 되고 의상이나 소품 빠진 게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배우분들과 코멘트도 계속 주고받았어야 했는데 촬영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치더라고요. 사람들 간의 정? 약간 애정? 팀워크? 이런 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부터 연출까지 한 작품을 맡아서 한 게 처음이라서 미숙한 점도 많고 부족한 게 많았는데 옆에서 응원해주고 할 수 있다고 말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박상현, 전민정 배우님, 저희가 촬영 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날씨도 많이 더웠는데 항상 밝게 웃어주시면서 연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